요즘 인터넷에서 졸업장부터 성적 증명서까지 각종 증명서 위변 조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.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공정사회를 해치는 공공의 적인데요. KBS는 그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직접 가짜 증명서 제작을 시도해봤습니다. 이청초 기자입니다. 서울대학교 문서 위조학과 뭐 이런 겁나?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입니다. 제약 증명서를 위조하는 모습인데요. 이런 일이 영화 속에서만 일어나는 걸까요? 취재진이 그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시험을 해봤습니다. 인터넷 검색창에 졸업증명서 위조라는 글자를 쓰자마자 졸업장은 물론이고 토익 시험 성적표까지 위조해준다는 광고가 수백 개씩 뜹니다. 무작위로 다섯 곳을 골랐습니다. 졸업증명서 위조는 한 장에 40만 원이었고 품이 더 드는 성적 증명서 위조는 조금 더 비쌌습니다. 졸업증명서는 40이고요. 성적증명서는 55인데요. 두 가지 하시면 저희가 80을 해드려요. 포토샵을 이용해서 하죠. 이 가운데 두 곳에 실제 제작을 맡겨봤습니다. 졸업증명서는 3시간 만에 완성본이 나왔습니다. 하지만 성적증명서 위조의 경우엔 견본을 받기까지만 만 하루가 걸렸습니다. 제작을 서둘러 달라고 하자 갑자기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100만 원을 더 요구합니다. 그리고 잔금을 주지 않자 이 업체는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. 결국 이렇게 해서 취재진은 견본을 포함해 위조된 증명서 5장을 확보했습니다. 지금 화면에 졸업증명서 2장이 떠 있는데요. 왼쪽과 오른쪽 어떤 게 진짜일까요? 문서 한가운데 대학 로고도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. 하단에도 총장 직인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. 눈에 띄게 다른 점이라면 이름과 생년월일의 위치, 그 정도입니다. 이 가운데 진짜는 오른쪽입니다. 진본을 알고 보면 구분은 가능한 수준인 겁니다. 하지만 견본만 확보한 성적 증명서의 경우엔 훨씬 더 정교합니다. 왼쪽이 가짜, 오른쪽이 진짜입니다. 위조라는 글씨가 없다면 어떤 게 진짜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. 심지어 기본 비용에 100만 원만 더 주면 진위를 식별하는 문서 확인 번호까지 만들어주겠다는 업체도 있었습니다. 결국 발급 기관에 직접 조회해봐야 진위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런데도 일부 기업이나 학원에선 증빙 서류에 대한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이제 위조냐 아니냐에 대한 거 자체를 학번이나 학위 번호나 이런 걸 통해서 보고 있지는 않고요. 조상까지 다 찍혀 있는 거라서 따로 저희가 그 외에 그분의 학력에 대해서 더 조사를 하거나 이건 없거든요. 실제로 지난해 부산 외국어대학교에선 젊은 여성 한 명이 외국 유명 대학의 졸업장을 위조해 대학원을 다니다가 7달 만에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. 졸업 증명서를 위조를 해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못했고 저희 담당 직원이 확인을 했는데 조금 미스가 있었지. 또 다른 문제는 이런 불법 행위를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. 2019년의 경우 문서 위변조범 검거율은 85%. 특히 범죄 조직을 소탕한 건 0.6%에 그쳤습니다. 게다가 처벌도 미약합니다. 벌금형이나 상대적으로 무겁지는 않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는 비교적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종이나 전자파일 대신 공인인증서처럼 증명서를 통합 검증할 수 있는 공적 검증 체계 도입이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.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.